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중국집 세트 B 짜장 짬뽕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 짬뽕, 그냥 짜장, 얘는 이제 탕수육과 군만두로 여기는 같이 주는데, 시켜먹는 탕수육은 부먹, 찍먹 아니고 뭐다? 깔먹이다.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. 그래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려서 먹으면 모두가 만족하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. 아, 그리고 여기서도 간짜장도 하나 추가로 시켰거든요. 근데 간짜장이 원래 말을 건해서 건짜장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좀 말라 있어야 되는데 국물이 자작자작한 간짜장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청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통 간짜장을 먹을 수 있는 중국집이 있다면 저한테 꼭 댓글로 소개 좀 시켜주세요. 너무 먹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탕수육 먼저. 맛있다. 와, 짜장면 간이 완전 딱 맞고, 일단 달달한 맛이랑 춘장 맛이랑 뭐 이런 밸런스가 진짜 잘 잡혀있는데요? 맛있다. 짬뽕. 와, 맛있다. 사실 요즘은 짬뽕 시켜 먹을 때 뭐 우삼겹 짬뽕, 뭐 들어간 짬뽕 이렇게 해서 짬뽕 한 그릇에 만 원 넘게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삼겹 짬뽕을 시킬까 하다가 아, 오랜만에 기본을 먹어보자 해서 8,000원짜리 주문을 했거든요. 근데 국물 진짜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봐, 닭고기. 야. 아,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짜장, 짬뽕, 탕수육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된 것 같아. 그래서 뭐 탕수육 같은 거 시키면 고기가 듬뿍듬뿍 들어있는 곳이 많은데, 그래도 가끔 가다 고기 요만큼에 뭐 튀김옷 이렇게 해서 주는데도 여전히 있더라. 그래서 아무튼 상향 평준화가 돼서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그만큼 가격도 오르긴 했다, 그죠?
잘 먹었습니다. 와 진짜 오랜만에 중식 먹방을 촬영을 했는데 댓글로 아 요즘 왜 이렇게 중식 먹방 안 찍어주시냐 이런 댓글들을 막 달아주셨는데 아 사실 최근 트렌드가 짜장면 같은 거 하면 한 10그릇? 막 이 정도는 먹어야지 조회수도 좀 잘 나오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정도 먹어서 이게 될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찍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번 적어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